안녕하세요. 예배 인도자를 위한 어쿠스틱 기타 레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할 곡은 내가 주인 삼은 이 곡인데요. 교회에서 많이 하는 찬양이죠.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. 자, 실제로 찬양 인도할 때 이 곡을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 오늘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코드부터 살펴볼게요. 자, G 코드 눌러봅니다. 자, 이렇게 집게 손가락을 쓰지 않고 이 중지로 5번 줄을 뮤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5번 줄이 소리 안 나게 만들고, 자, 그 다음 나오는 코드가 D over F sharp 이죠 자, D 코드가 이렇게 생겼는데, 자, 베이스를 F sharp으로 누르겠다는 거죠. 자, F sharp은 어디냐면 저 6번 줄 여기 두 번째, 여기가 F sharp 이죠 2 코드를 누를게요. 요거를 떼면 2가 이렇게 되고, D2를 누르고 여기 F sharp 이렇게 베이스를 눌러줍니다. 자, 그리고 역시 검지로 5번 줄을 뮤트 시켜줍니다. 6번 줄을 누르면서 살짝 5번 줄을 대입으면 되는 거죠. 이렇게. 그래서 자, D over F sharp, G랑 D over F sharp 쳐볼게요. D over F sharp, 그렇죠. 다시 G, G. 자, 그 다음 E 마이너네요. 그냥 E 마이너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.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자,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사실 이건 E 마이너 7입니다. 이렇게 혹은 뭐 이렇게 누르셔도 상관없고요. 자, 그 다음 C 코드는 이렇게 도를 누르면서 6번 줄도 뮤트 시켰고, 그리고 여기에 4번 줄도 두 개 다 뮤트 시키고 있습니다. 자, 물론 저는 엄지손가락으로 6번 줄을 같이 뮤트 시켜서 이중으로 지금 뮤트를 하고 있죠. 정확하게 말하면 C2인데 3음이었기 때문에 C2, No3 라는 코드가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내 주 대신 할 때 코드가 C, G over B, A 마이너 이렇게 나오는데, 자, C 이렇게 여기서 베이스만 이렇게 B로 바꾸면 G over B가 되죠. 이때 주의해야 할 거는 역시 6번 줄은 뮤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. 그 다음에 A 마이너 그냥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, 요걸 때문에 A 마이너 7이 되죠. 새끼손가락까지 누르면 여기도 A 마이너 7입니다. 자, C, G over B, A 마이너 7. 자, 요거까지가 한 세트니까요. 반복 연습해야 됩니다. 같이 한번 해볼까요? C, G over B, A 마이너 7. 다시 G over B, C, G over B, A 마이너 G over B, C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D이고, 자, 혹은 뭐 D sus4. 자, 여기까지가 끝입니다. 자, 그럼 코드가 다 됐으니까 실제 이 곡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에 밴드도 없고, 밴드뿐만이 아니고 피아노까지도 없어요. 통기타 하나로만 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 적어도 피아노가 한 대 있다고 가정하고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리고 보통은 이제 밴드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다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통기타를 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느린 곡 같은 경우는 사실 빌드업 시켜주면 좋죠. 빌드업이 뭐냐면 빌드업 하는 거죠. 쌓아가는 거죠. 조금씩 조금씩. 자, 그럼 밴드 안에서 여러분의 역할은 한 4분의 1 혹은 5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고 연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자, 맨 처음에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주인 삼은 할 때 피아노 연주자가 당연히 피아노를 치겠죠.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쿠스틱을 안 쳐도 됩니다. 거의 안 친다고 생각하고 두 마디에 한 번씩 연주해 볼게요.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. 자, 이렇게 연주하는 겁니다. 지금 통기타만 들을 때는 되게 좀 이상하죠. 코드가 안 맞는 느낌인데, 실제 피아노가 나오기 때문에 이 여음들은 잘 안 들리거든요. 그래서 피아노가 그냥 다음 코드를 치고 나가는 거죠. 그 다음에 한 번 더 반복할 때 이제는 한 마디에 한 번씩 연주를 할게요. 그 중간에 나온 코드들 다 무시하는 거예요.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. 이렇게 자, 한마디씩 연주를 하는 거죠. 자, 그리고 주 앞에 나가 D인데 D보다는 D sus4 를 눌러줘야 됩니다. 왜냐하면 주 앞에가 멜로디가 솔이잖아요. 이 솔과 D 코드의 파샵이 부딪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. 주 대신 주 앞에
헤엄해 나가.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. 자, 맨 끝에는 주님만 사랑해. 이렇게 끝에는 뭐 다 쳐주는 것도 괜찮겠죠. 자, 그리고 주사랑 넘어가면, 자, 이때는 코드가 나오는 대로 연주를 할게요.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. 자, 이렇게. 그럼 맨 처음에 verse를 부를 때는 두 마디 한 번, 근데 verse 반복할 때는 한 마디 한 번, 그 다음에 코러스 할 때는 그냥 코드 나오는 대로만 그냥 쳐졌죠. 자,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부를 때는 코드 나오는 대로 다 칠게요. 내가 주인 삼은, 자, 이렇게 D over F sharp. 모든 건 내려놓고, 그 다음 코드가 바쁘죠. 한 박자씩 내 주 대신, 여기 C, G over B, A minor. 주 앞에 나가. 자, 이제 한 번 더 반복할 때는 이제 아르페지오를 살짝 넣을게요. 난 이 정도.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. 자, 그 다음에 주사랑 할 때 이제 4비트로 한번 쳐볼게요. 한 박자 하나씩 주사랑 1, 2, 3 이런 식으로.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, 그 사랑 위에 서리. 자, 이제 꼬리를 붙일게요. 주사짠 짜까짠 짜까짠 거친 down down up down down up down down up 푼 바다처럼 짠짜짜짠 짜짜 잠잠케 해.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, 그 사랑 위에 서리. 예, 자, 보통 짠짠짠짠짠 하는 거 아주 일반적인 연주죠. 근데 자, 이 연주가 나오기까지는 정말 참아온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후렴 부분을 반복할 때 그때서 비로소 정상적인 연주를 한 거죠. 자, 요때 이제 짠짜짜짠짜짜 할 때 처음엔 짭 다치고 짜짜 뭐 얇은 줄 한 세 줄 정도 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이렇게 해서 뒤에 짠짠짠짠짠짠 뒤에 짠짠은 좀 작게 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빌드업 시켜주면 피아노 소리도 되게 잘 나게 되고 어쿠스틱 기타도 잘 나게 되는 아주 신기한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. 자, 그럼 컨셉들 다 아시겠죠? 코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, G, D over F sharp, E minor 이렇게 세트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C, G over B, A minor 이렇게 세트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방금 했던 컨셉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찬양해 볼게요.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.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.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.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. 주사랑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.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, 그 사랑 위에 서리.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. 내가 사랑했던
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.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.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.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.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. 주 사랑 주 사랑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.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. 자, 밴드가 빠지고 기타도 빠질게요.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.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. 아르페지오. 그 사랑 위에 서리. 그 사랑 위에 서리. 그 사랑 위에 서리. 아멘.